아휴,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브루스타즈에 접속한 기념으로다가 스타드롭 파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스타드롭 10개 바로 한번 까보자. 운세 체크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또 이게 또 한 뽑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뽑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왔습니다. 맞나? 바로 회기에서 초회기 스타트 너무 좋고 영웅! 야, 처음부터 신화 가냐? 신화 들어가자! 아, 괜찮아, 영웅 나쁘지 않아. 오케이, 다음. 아, 전설 냄새가 살살살 나는데 싹싹 초회기를 넘어서 슈퍼레어 좋아. 희귀만 아니면 돼. 초회기부터는 뭐 깔고 가는 거지. 블링. 자, 다음 신규 브롤러 하나 싹 넣어주세요. 샷샷샷. 아니 근데 이게 레어가 나오는 것도 또 당연한 거야. 샷샷. 전설 전. 아, 내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나? 괜찮아, 아직 기회 남. 이거 맞냐? 아니, 아 이쯤에서는 원래 신화 하나 정도는 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희귀. 아니야. 야! 아니 몇 번째 희귀야? 어? 기회 많이 남아 있어. 와! 하는데? 신화야? 아 그렇지. 신화 한 번. 신화! 망했어.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전설 스타드롭 요게 큰 게 한 방에 남아 있었거든. 가보자. 나. 야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망했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나요? 신화조차가 한 개도 안 나와. 여기서 또 브롤러 하나만 떠주면은 초 대박이다. 신규 브롤러 보니까 뭐 레리였나? 굉장히 신기한 컨셉의 그 브롤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브롤 냥냥이, 분양이 키트도 하나 나와줘도 너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전설에서 전설 브롤러들 나오는 거 맞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설 등장! 하이짜! 오! 하이퍼 차지! 콜렉트 거가 나왔네요? 이거 저의 첫 하이퍼 차지입니다. 아, 우리 휴파이크 거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 이거 조금 아쉽긴 하네. 그래도 뭐, 하이퍼 차지면 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아, 지금 뭐, 하이퍼 차지 핵 이벤트 중이구나. 자, 그리고 요번 신규 시즌으로다가 요번에 또 파워리그가 바뀌었더라고요. 경쟁전 모드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차라리 잘 됐네요. 경쟁전 요거 대비를 해가지고 저의 실력 향상을 조금 오늘 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요번에 얻은 요 하이퍼 차지 활용을 해가지고 콜레트 오랜만에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하이퍼 차지도 한번 써보자고요. 11렙 달성. 가젯 같은 경우에는 피 회복시켜주는 거랑 5초 동안 80% 회복? 이게 이런 가젯이 있으면 또 근접 캐릭터들이 붙어도 괜찮거든? 쓱싹 쓱싹. 거기다 궁극기는 돌진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느낌. 잠깐만, 보호막이 생기네 이게? 아, 강제 집행이 나올 것 같아. 갖다 물면은 오, 돌진하면서 적을 벽 끝까지 밀어붙이네요. 이렇게 하이퍼 차지 발동! 오케이, 시원하구만. 절대로 죽지 않아. 잠깐만. 여기서 피 회복으로 착. 마무리 샷! 어디 숨었나? 궁극기 밀고. 야, 이거. 스타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밀면 의미가 없잖아. 아야. 하이퍼 차지! 이리 와! 아! 제가 이 친구와 이렇게 영원의 맞대이라 할 줄은 몰랐네요. 야, 우리 둘 남았다. 내가 2등 할 거야. 오케이. 선생님, 째잡아 주세요.
저 아닙니다. 어, 야, 야, 티밍. 이 자식들 티밍을 해? 안 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자, 피 회복 해주면서. 나에게는 그 가젯이 있다, 지금. 피해줘, 피해줘, 피해줘. 아! 어, 나우! 이 녀석들! 티밍을 해! 자, 근접전 상황이 되면은 바로 가젯 써가지고. 오케이. 탁, 탁, 치고. 탁, 탁, 탁. 피 회복으로. 이것이 좀비 걸레터! 나이스! 예측샷! 성공! 널로 와. 아까 굉장히 화가 났거든? 맛있게 먹어주고요. 자, 우리끼리는 좀 싸우지 맙시다. 어, 이거 좀 치열하겠는데요? 불을 견제를 해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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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진한다! 이거 내가 먹고 바로 돌진해서! 짝짝! 아니, 콜렛트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아! 하이퍼차지 쓸 준비 됐어, 나는. 오케이. 아직 가젯 한 개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쿨템 채워주고. 양각 잡아. 하이퍼 차지! 싹싹싹! 아! 아! 오! 아! 가젯으로 왜 안 켰니? 아, 이거 무조건 내가 이긴 건데. 아!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력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예, 제가 못한 게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산성 지역이야? 여기는 못 지나가는 거지? 아, 막혔네. 가젯 켜주고, 견제, 견제. 응, 콜렛이에요. 콜렛이에요. 찹, 찹, 찹. 피 회복시켜주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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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견제는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잡아주고 그렇지. 자, 풀스택으로 채워준 다음에 준비됐어. 이제 진짜 갈 거야. 카드 켜주고 하이퍼 차지 싹 싹 싹. 아, 이 맛이 아닌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못하냐. 역대급으로 버스 타버렸네. 와, 이거 콜레트 아 다루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지고 저의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애들 마구마구 잡아봅시다. 지켰는데. 어이 짜파이크 하이. 잡고 잡고 잡고. 오케이 니가 마무리 지어라잉. 나이스. 쓱.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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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하하. 안되죠. 자 피 회복해주고 쏙쏙쏙쏙쏙쏙 샥 마무리. 하이퍼 차지 나 준비됐어. 자 준비하시고 하이퍼 차지 카드 써주고 빨리 빨리 궁극기로 마무리. 짭 짭 짭. 좋았어. 하이퍼 차지 이번엔 나쁘지 않게 쓴 것 같아.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도망쳐. 됐다. 야, 대참사다. 이거 진짜 대참사다. 야 진짜 대참사야 이거. 이리와. 저거 잡아야 돼. 반드시 잡아야 돼. 하이퍼 차지 써. 써 써. 말도 안 돼. 이게. 아 이거 어디 갔어 얘. 잡아야 돼. 아야 미안해 잘못했어 얘들아. 나 때리지 마. 오늘의 결론, 휴지의 실력은 하이퍼 차지의 문제가 아니었다.